자,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인터뷰 코스 무대 앞으로 직진하게 만드는 분들이죠. 컴백과 동시에 1위 후보에 오른 트와이스를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모이나미리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이번 앨범 아주 단단한 모습으로 돌아오셨다고요? 네, 이번 미니 12집 레디투비는요, 세상의 시선과 편견을 깨고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준비가 됐다라는 단단한 포부가 담긴 앨범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1위 후보도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자 오늘의 1위 후보곡이죠. 셋미프리는 어떤 곡인가요? 네, 셋미프리는요, 내면의 진정한 자신을 찾게 해준 사랑을 쟁취하겠다는 아주 신체적인 곡입니다. 네, 소개만 들어도 1위 후보에 오를 수밖에 없는 곡이구나 싶은데요. 자, 오늘 1위 후보에 오른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희 뮤직뱅크 1위 후보 올라오게 해준 원스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 네, 1위 후보에 오른 거 1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네, 이번엔 은채 마음대로 질문하는 은터뷰. 단단한 모습으로 돌아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눈앞에 치킨이 있다, 가장 흔들릴 것 같은 멤버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톤닭을 엄청 좋아하는데 몇 시간이라도 줄 서서 먹을 만큼 너무 좋아합니다. 아, 정말 좋아하는군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단단한 단호박 자체인 멤버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네.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다현 씨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제가 다른 멤버들은 다 한 번씩 설득을 해봤는데 다현이는 설득하기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단호박인 것 같습니다. 네. 단호박이네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1위 세레모니 공약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다 같이 리레이 댄스를 하면서 앵콜 무대를 하겠습니다. 와, 네, 과연 트와이스 분들의 세레머니를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다음 무대 최최최 해볼까요? 네, 먼저 강렬한 퍼포먼스로 돌아온 카이 씨와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언유 씨의 컴백 무대 만나보시고요. Gonna set me, set me, set me free. 트와이스의 무대도 꼭 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